자, 오늘 증시에 대한 관심들도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마저 빠진다면 우리 증시 정말 힘을 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데, 또 오늘 증시도 희망적으로 보기 어려운 게 미국 증시가 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금 장전 상황도 썩 좋지는 않네요.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저희에게 또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죠.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우리 염승환 이사님, 역시 오늘 아침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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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네. 네. 우리가 저분을 도와야 돼 지금. 아, 그래요? 아, 이럴 때 솔직히 힘들지 저 염이사. 아, 뭐. 아, 그래요? 아, 그럼 기대십시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조금 야외였는데 많이 야외 보이네. 아, 진짜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또 고객분들의 전화 뭐 항의 뭐 이런 것도 뭐 어쨌든 뭐 누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 많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죠. 저야 뭐. 아, 저도 뭐 스트레스 당연히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걱정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워낙 힘들어하시니까. 예. 이렇게 그래요. 심리까지 많이 무너지면 안 될 텐데요. 네. 56분입니다. 4분 정도 남았고요. 자, 그러면 장전 상황들 한번 쭉 체크해 보면서 장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스피가 0.28% 정도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이 0.4% 정도 마이너스를 아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뭐 시장 심리가 썩 좋진 않다는 네. 게 이 지수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인터넷 잘 연결이 안 돼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네. 네. 천천히. 지금 한 3분 남았는데. 네. 엘지에너지 네. 엔솔은 한 6% 정도 마이너스 호가가 나오고 지금 있습니까? 현재 호가니까요. 체결은 아니고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외 큰 종목들을 좀 보면은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보합권, 네. 네이버 1% 정도. LG화학 어떻게 돼요? LG화학. LG화학은 잠깐만요. LG화학은 여기 등록이 안 돼. 아, 없습니까? 네.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 내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현대차, 현대차. 아니 아니. 관심 종목이라는 건 보유 종목이 말고. 네. 저 이제 카카오도 뭐 보합 마이너스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현대차 보합. 아니 뭐 아직은 뭐 나온 게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네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FTSE 지수에는 편입이 안 됐는데 그 MSCI는 편입이 됐어요. 발표가 나서 아마 2월 14일 날 그날 종가로 아마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 매수는 한 6천억 이상 들어올 걸로 그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뉴스 나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상? 유상증자 3조 원 또? 정도 되고요. 그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라고 있거든요. 네, 네. 바이오시밀러 하는 그 회사 지분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량 다 인수하기로 유상증자 대금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인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시가 나와서 일단 주주배정 유상증자라서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주식이 좀 희석될 수 있으니까 바이오 에피스 지분 100% 이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네, 주주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 원래 하는 게 그거예요. 네. 뭐 이제 유상증자라면 이제 제3자 배정이 있고 네. 기존 주주한테 그냥 다 저걸 주는 네. 그렇거든요. 대신 이제 돈 바꿔 주는 거죠. 유상이잖아요. 유상이 주주분들이 네. 돈을 줘야 돼요. 그렇죠. 유상. 주주가 네.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이제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에다 주고 그게 이제 락업을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시장에 영향이 좀 덜하고 그거는. 좀 덜하지. 네. 네. 근데 이제 주주 배정은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우선권을 좀 주고 뭐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우선권을 좀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기존 주주만 살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실권할 수도 있고 네. 실권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최대 주주가 갖고 가든지 뭐 아니면 다시 그걸 공개하든지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 이제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이제 100% 가져가요. 그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거.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희석되는 거 이상으로 바이오에피스 가치가 더 높으면 그걸 좀 상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M&A 목적이다 보니까 네.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9시입니다. 네. 현재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하락하면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어제 역시 많이 빠졌는데 일단 코스닥은 좀 상승하면서 약간 상승하네요. 네. 네, 좀 출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지수에 좀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현재 5% 마이너스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했네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일단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일단 실적 발표했는데 그래도 좀 기대치 좀 하이하면서 오늘 30만 원이 좀 이탈되면서 출발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유상증자 공시가 좀 뜨면서 약간 하락세 마이너스 한 2% 정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LG화학은 이제 어제 폭락을 했다가 오늘 3% 되돌리고 있고,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게 또 올라가는데, 일단 오전만 봐서는 지금 현재까지 모습은 어제 그 충격받았던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이 일단 대부분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SD바이오센서가 지금 4% 요새 주가 흐름 계속 좋은 편이고, 네. 두산바켓이 3% 정도 올랐고, 대한항공도 한 3% 정도. 대한항공도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넷마블도 한 2.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대우조선해양, 뭐 펜오션 이런 그러네요. 기업들도 예, 그래서 골고루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SKI테크놀로지가 아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마이너스 3% 좀 빠지고, 테슬라가 좀 워낙 안 좋았잖아요. 워낙 안 좋았죠. 예, 2차 전지가 좀 영향을 받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각각 다 한 2% 가까이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를 일단 제외하면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을 하네요. 일단은 네, 네, 근데 뭐 일단. 안심할 수는 없어요. 네. 거의 요즘은 거의 전강 후약. 네, 그게 좀 너무 네? 많아가지고 전약 후 매우 약. 네. 이렇게 되니까 전약 후 매우야.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또 DLNC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호실적 나와서 한 3% 대림건설이죠. 네. 네. 그리고 전국제강이 한 3% 정도 반등하고서 거의 대부분 고르게 올라요. 2차전지 섹터를 제외하면 네.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그 메드팩토가 한 3%, 엑세스바이오가 2.8%, RFHIC 같은 이제 통신 장비도 한 2.6% 오르고 있고, 뭐 바이오 주들이 좀 강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장에 헬스케어가 좀 올라가고 있고 역시 똑같아요. 코스피처럼 에코프로비엠, LNF, 대주전자재료, 첨보, 2차전지 섹터가 이제 테슬라 충격으로 그러네요. 다 에코, 지금 에코는 진짜 계속 불나고 무슨 뭐 하고 네, 또 테슬라 나오고 그러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근데 지금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 6% 가까이 마이너스니까 네, 이거는 네. 지수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있어요. 오늘부터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이게 시가총액 2위란 말이에요. 네. 지수가 0.41% 올랐는데 이걸 감안하면 조금 더 오른 네. 거라고 봐야 되는 네. 거죠. 사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시총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기업들한테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패시브 펀드가 이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이제 효과가 있는데 어제랑은 좀 패시브. 반대죠. 네, 어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오늘은 좀 밀리고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좀 올라가는 장상가는 좀 대별적인 게 네이버군요. 네이버가 네. 1.8% 실적 마이너스네. 발표했는데 네. 인건비가 확실히 좀 많이 늘었고 인건비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방점을 수익성보다는 이제 성장에 중점을 뒀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네. 매출 증가에 목표를 좀 두겠다. 일단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거 늘리면서 사업 좀 확장하겠다 이런 좀 모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보다는 이제 매출 쪽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아마 그분들 이제 새로 경영진이 된 네. 젊은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 훨씬 더 벤처스럽게 아마 경영을 하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의견이 또 달라요. 네. 어떤 분은 좀 수익성 우려가 있다. 또 어떤 분은 뭐 성장을 위해서 좀 당연한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오늘 주가는 약간 부정적으로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은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많이 팔고 있는데 1,500억인데 이 전기전자 업종이 이제 좀 약간 이게 장중에 분석하기 좀 힘든 게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전기전자로 들어가요? 네, 전기전자로 들어가 있어요. 왜? IT죠 사실은 2차 전지니까. 아, 그런가요? 예. 삼성 SDI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업종 지금. 구분을 다시 따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기전자로 들어가 전기차에 있어요. 들어간다고 전기전자로 IT로 넣는다? 네. 그건 좀
왜냐하면 삼성 SDI도 같이 전기전자 섹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수급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로 추정이 돼요. 지금도 팔 물량이 꽤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모주 그 받은 것들이. 그래서 1,490억 정도 전기전자 매도에 좀 집중돼 있어서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외국인 수급이 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는 것처럼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만 파는 건지 장 끝나야 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어제는 거의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거의 다 팔았어요. 네. 그거 판 거 제외하면 실제 1,000억밖에 안 팔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왜곡돼 있는 것 같고 사고 있는 거는 화학주 사는데 아마 LG 화학을 좀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기관 투자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3조를 샀거든요. 어제 그 한 종목만 3조 원어치를 그냥 샀는데 일단 오늘은 좀 진정됐어요. 오늘은 이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890억 정도 일단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한 400억 그리고 주로 사고 있는 건 전기전자 업종 네. 사고 있는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기관 투자들의 수급은 좀 골고루 다 예. 어제는 사실 그렇군요. 전기전자만 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수급은 좀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백신이나 뭐 진단키트 이쪽이 요새 오미크론 또 워낙 계속해서 확진자 늘어나다 보니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아, 그거 자가진단키트 있잖아요. 예. 야, 그거 진짜 많이 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저 같으면 회사 다 써서 회사 두 개씩 다 해주고 무조건 맞아요. 해 이렇게 하니까 예. 그 꽤 비싸 그게 예. 두 개 뭐 한 18,000원 막 이렇게 예. 비싸더라고. 예. 아 그리고 아마 무슨 유치원이든 뭐 학원이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거의 방송가에서는 그 필수거든요. 방송 녹화장에서 무조건 하고 오라니까. 네. 자.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좀 괜찮 바이오 시밀러 쪽이 좀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그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삼성에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역할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CMO보다는 그 회사는 이제 직접 바이오 시밀러를 아, 개발하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직접적인 경쟁사인데 그 회사 이제 지분을 다 인수한다고 하니까 오늘 이제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도 오늘 모처럼 어제 백화점 데이터가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백화점주들도 지금 예상보다 좋은 어떤 판매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고 항공주도 오늘 대한항공이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한 2%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한국 기업들은 지금 다행히 좀 좋습니다. 다 세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이 모두 다 반등을 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좀 충격 받았던 건설주도 오늘은 다 견조하게 시작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올라가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만 안 좋아요. 2차 전지 섹터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급락, 또 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지금 이제 테슬라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지금 다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쪽을 제외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또 리포트들 소개를 좀 해주시고 장 계속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그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좀 나온 보고서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금융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이제 10만 1000원 정도 좀 잡아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어제 주가가 뭐 일단 부진했지만 그래도 실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일단 모바일과 메모리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휴대폰 쪽이 연간 10조 이상을 벌질 못했어요. 항상 그 벽에 막혔는데 이게 지금 2021년에는 모바일 쪽이요 13.65조 원 이익을 네.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좀 현상이 나왔고 올해는 15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고 메모리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메모리 영업이익을 7.1조 그 다음에 4분기에 9.5조까지 꾸준하게 늘어날 걸로 보는데 참고로 작년 1분기가 3.6조 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분기 저점에 비해서 메모리 영업이익이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아직 양산이 좀 안정화가 조금 덜 된 것 같더라고요. 네. IR에서도 언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파운드리에서 좋은 좀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김경민 연구원도 결국 시간이 관건 아니냐, 양산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 좀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면서 긍정적일 것으로 봤고, 특히 삼성한테 맡기지 않았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프로세스로 이제 고사양 네. 고사양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 고객사들이 이제 삼성전자 쪽에 노크를 하고 있대요. 점점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결국 올해 또 한 번에 좀 비메모리 쪽에서도 좋은 모습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비메모리 영업이익은 2.6조 원까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애플 실적도 나와서 오늘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KB의 이제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일단 시간에서 지금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아이폰 13이 지금 굉장히 또 잘 팔렸고, 2015년 이후 6년 만에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부품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특히 아이패드만 좀 판매가 안 됐어요, 잘.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일부러 좀 이렇게 다운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반도체가 적잖아요. 부족하니까 그걸 아이폰으로 몰아버렸대요. 아, 좀 집중을 아이폰 쪽으로 했다. 아이패드는 조금 약간, 그래서 아이패드가 역성장을 한 대신에 아이폰이 생각보다 좀 잘 나갔다. 그게 이제 주요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증권가에서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1등 차지했고요, 지금. 그래서 아이패드,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관련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9월에 아이폰 14가 출시되는데, 이게 이제 예상인데요. 지금 1200만 화소거든요. 근데 4800만 화소로 4배 정도 개선될 걸로 지금. 아이패드가요? 예, 아니, 그 아이폰이. 아이폰이. 14가. 그걸 예상을 해줬고, 내년에는 이제 폴디드 줌, 광학 줌이라고 지금 삼성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DSLR 카메라처럼 네. 이제 스마트폰에 그 광학이 들어가는 거죠. 줌이. 아~ 고배율 줌이 들어가는 건데, 네. 그거를 뭐... 사실 이게 스마트폰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 옆으로 아마 옆으로 할 거예요, 이 렌즈 배열을. 그걸 사실 삼성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이제 코어 테크닉스라고 이스라엘 기업인데 옛날에 삼성이 인수했어요. 특허를 그쪽에 갖고 있는데, 그건 제가 특허를 해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망경처럼 이렇게 꺾는 거. 네, 맞아요. 네. 왜냐 안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니까. 예, 두꺼워지니까. 예, 그거를 아마 내년에 출시하지 않을까. 애플이 그렇게 이제 여기 KB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물리 광학 줌이 들어가려면 이게 두께가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거를 나왔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잠망경처럼 꺾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 네, 카메라 있는 부분에 밑으로... 여기에 뭐가 홈이 생기겠네. 홈? 돌출은 안 될까요? 아, 돌출 아니고 이제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시하듯이 얘기하시네. 아휴, 어르신. 그러니까 그냥 이 젊은 사람들이 잘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예. 난 20이야 무조건. 갤럭시요? 광고 언제 들어와요? 늦어지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네. 출시 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아이폰이 적용을 한다. 네, 카메라가 이제 사양을 이제 높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이게 진짜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틀 전에 LG노텍이 1조 원 투자 공시를 냈어요. 실제로 그 카메라 쪽에. 네. 그래서 아마 관련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아이폰 관련주들도 이제 한번 계속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한 분이 보고서를 쓰셨는데 NH의 정준섭 애널리스트인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좀 국민주가 돼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건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또 금리도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데 시선이 곱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 수입 대부분이 대출 자산 이자에서 발생을 하는데 안 좋을 거예요. 예, 너네 이제 대출로 버는데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제가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의 이익이 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완화시키는 방법은 국민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현 배당 성향이 지금 25에서 26%거든요. 네. 근데 너무 낮은 거죠, 사실은. 은행이 지금 조 단위로 돈을 버는데 번 돈에 한 25%만 배당을 하니까. 사실 뭐 정부에서 규제한 것도 일부 있었죠, 사실. 배당 좀 제한.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충분하지 않다. 제가 알기로 대만 기업,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대만은 배당성이 거의 60%가 넘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만이 그런 게 아니라 통상 그래요. 통상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낮은 거예요. 미국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너무 낮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 18%죠? 한국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네. 그 신흥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원래 주식은 네.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네. 그게 있거든. 아, 주주를 네. 그래서 그런 좀 배당 확대랑 월 배당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좀 내용을 좀 이제 담았으니까 은행주가 뭐 그렇게 되면 또 주가도 좋아지겠죠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정프로는 근데 뭐 배당 안 주는 회사 위주로 투자하더만 보니까 저요? 어. 저는 이제 배당보다는 이제 응? 급등락을 좋아하니까 네. 급락 급등 요게 배당보단 재미 아닌가. 정프로는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뭐 대체로 저도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오늘은 나쁠 수가 없네. 웬만한 분들이. 아니요. 지금 지수는 조금... 별로야. 아, 그렇습니까? 네. 코스피 0.2%밖에 안 올랐어요. 네. 네. 엔솔 영향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엔솔이 8% 빠지잖아. 네. 엔솔이 8%면은 이게 영향 좀 주는 거예요. 그지 영향 주지. 네. 엔솔이 한 5% 정도 비중 차지하거든요. 네. 58이 40, 0.4% 포인트. 정프로는 뭐 어제 찐바닥을 본 것 같습니다. 락바텀. 더 이상은 이제 저는 내려갈 곳이 없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매드팩도 좀 올랐나 보고. 아, 6% 정도. 네, 올라가야죠. 네. 매드팩도 6%. 아, 다산 3%.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넷마블, 마블 2.3% 고맙습니다. 아니 뭐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끝났죠? 네, 거의 다 네. 끝났어요. 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해주셨는데 뭐 하나투자증권의 박승혜 애널리스트도 이제 보고서 중에 좀 잠깐만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FMC랑 그 LG엔솔 영향이 맞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한국이 더 빠진 건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이 확실히 큰 거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되기 이전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1,866조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 예상 순이익이 184조니까 PER이 10.1배예요. 근데 편입 이후에 지금 이제 당의 시총이 늘어났죠. 1,984조인데 118조가 늘어난 거죠. 근데 예상 순이익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1조입니다. 1조 늘어났는데 그치다 보니까 이제 PER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 이제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 거는 좀 사실이고 네. 사실 작년에 빅 IPO가 너무 많았잖아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까지 그렇죠. 결국에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지금 꼴찌하고 있는 게 결국에 IPO라는 게 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민사님도 저 방송 이제 연휴 때 그만하시고 저기 푹 좀 쉬세요. 네, 아니, 저 충전하시고 쉬다 옵니다 어디 가서. 네? 고향 가세요? 아, 고향은 아니고 어디 잠깐. 네. 아 이제 고향 가실 힘도 없어요 지금 여미사님은 그냥 네. 집에서 아마 제가 볼 때 그냥 기절한 듯 졸도한 것처럼 아마 쓰러져 주무시지 않을까. 기절하시면 안 돼. 기절낙지. 기절낙지. 그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또 가족분들과 조금 잠깐이 여유로는 가족들은 시간을 못 가져가지고 네 맞아요. 3박 4일로 어디 좀 갔다 오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놀러 가셔서 신라 호텔에서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라 호텔 신라 호텔 가려면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있잖아 신라 호텔이. 아 그래요? 그럼 아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 있고 서울 부산에 신라가 있나? 신라 스테이는 내가 봤는데. 신라 스테이는 있어요. 아 신라 스테이. 네, 신라 그것도 스테이. 뭐 호텔 신라 거겠죠. 아 그 신라 이게 그러니까 호텔 신라가 이제 5성급이고 에. 신라 스테이가 약간 아 그렇습니까? 약간 비즈니스 에. 호텔이고. 아 어쨌든 우리 여기사님 좀 근데 이제 네. 주가로만 보면 이제 모텔, 장, 인숙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네 우리 여미사님 좀 쉬려면 신라면 이제 신라 호텔 가셔야죠.
푹 실라면 실라우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사님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뵐 수 있겠죠. 네, 목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설 전에 이 힘든 장 1월 내내 고생해 주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